됐다, 빨리 가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먹으세요. 살인사건. 아. 딱 한 번만 더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열흘 남았거든요. 아, 11일. 아니,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? 초반에만 좀 있고, 그냥 뭐 집밥, 엄마가 해주시는 뭐 그런 거 먹고 싶지.
어깨 뒤쪽만 하고요. 팔 운동을 바로 할게요. 두 가지를. 이렇게 손목을 안으로 꺾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옆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. 이걸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대각선에서 뒤로 가는 느낌으로 이것까지. 어깨는 뒤쪽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계속 강조했죠. 다리를 쭉 펴세요. 이렇게 내려가면 불편해요. 완전히 이렇게 펼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손목을 꺾고 있어야 돼요. 손목을 안으로 꺾고 있어요. 고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목이 아파요. 승모근이 수축되죠.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덤벨 앞쪽 새끼손가락 방향 부분 붙여준 다음에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. 올라가야 돼요. 방금 했던 벤토브로터를 레이즈가 지쳐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.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군이 작아서 최대한 실패 지점까지 해야 돼요. 고중량 다루기 이런 거보다 못하겠다,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정도까지. 올릴 때는 잘 안 다쳐요. 아, 그래요? 제어할 때, 내릴 때 다쳐요. 툭 내려, 올리는 것만 신경 쓰고 벤치프레스도 밀고 팍 내리면 이때 다치는 거예요, 어깨를.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을 다치는 게 아니고 어깨를 다쳐요, 보통.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잘 안 하는 추세예요. 벤치프레스가 부상을 좀 많이 하기에요. 그립이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가슴을 밀 수 있는데 바가 수평이다 보니까 그립이 이렇게 되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. 저는 벤치프레스를 안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저는 벤치프레스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. 좀,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어요. 누가 저걸 통해서 좋아졌다면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자기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. 팔꿈치가 들려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네, 팔을 펴지 말고. 그렇죠. 구부릴 거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구부리고, 펼 거면 계속 펴야 돼요. 이게 팔꿈치 구부렸다 펴졌다 하면 안 돼요. 이 관절 하나만 쓰이면, 팔꿈치가 쓰이면 안 돼요. 아홉, 그렇죠. 팔꿈치 내려가면 안 돼요. 열. 정면에서 봤을 때도 뒤에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후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사실은 어깨 운동의 40% 50%는 후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어깨가 좋아지려면. 숄더 프레스, 사이드 러터럴 레이즈, 프론트 레이즈 해야 되지만 제일 높은 비중은 후면. 팔 운동, 삼두근 운동 할 건데 두 가지를 연속으로 할게요. 두 가지를 연속으로 하는 이유는 손을 마주 보는 그립은 그대로 내려갔을 때 삼두근의 장두가 돼요. 뒤에 있는 근육. 그립이 손바닥이 밑을 보고 프레스 다운을 해주면 외측두가 되거든요. 외측두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해요. 근육을 크게 좀 보이는 효과도 있고 장두가 지쳐야지 그 다음에 바로 했을 때 외측두가 훨씬 많이 쓰이는 거예요. 손바닥이 먼저 보이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. 로프 프레스 다운 있겠죠. 대표적인 운동이. 사람 많을 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민폐라. 아니, 아니, 이렇게. 네, 네. 안 돌려도 돼요. 그냥 내리세요, 그냥. 네. 너무 끌려가면 안 돼. 아, 네. 꾹 눌러줘야 돼. 꾹. 툭 치면 안 돼요. 꾹. 팔은 고통스러워. 많이 쓰는 부위라 신경이 많잖아요. 가슴 운동할 때 잘 못 느껴요, 초보자들은. 네. 왜냐면 신경이 많이 발달해 있지가 않아요. 등도 그렇고. 그래서 자극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팔 같은 경우는 한 근육군에도 다양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저희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가슴 운동에 뭐가 제일 좋아요? 다 해야지. 뭐가 제일 좋으면 그거 하나만 할 거예요. 어쩔 수 없죠. 모르시니까. 사실 엄청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. 그런 질문은 20개를 알면 20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.
그래도 조금 좋아질까 말까인데 계속 걷는데 종아리가 계속 안 발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적응을 해버려도. 홈트레이닝은 그냥 웰빙.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좋아요. 근데 근육은 발달하기가 좀 힘들어요. 턱걸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체중을 들어올리고 딥스 평행문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편향적이죠. 왜냐면 등 근육의 가장 윗부분 발달하고 평행문 같은 경우는 가슴의 바깥부분이나 팔인데 그 두 가지로 다른 부분이 발달하기는 좀 힘들죠. 아예 운동 안 한 분들이 턱걸이와 평행봉을 좀 능수능란까지는 아니어도 한 5회 정도 하시려면 1년 정도 걸려요. 아 진짜요? 지금 턱걸이 못 하시잖아요. 아, 네.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턱걸이를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몇 달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되게 가벼우신 분들인데 원래 근력이 좀 좋은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기 체중을 들어올리려면 굉장히 근육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 하는 분들은 몇 개월 단위에 그런 게 아니고 몇 년, 5년,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에요. 홈트레이닝 해도 5년, 10년 걸릴 거 그냥 헬스장 등록하셔서 귀찮아 등록하셔서 1, 2년 만에 5년, 10년한 몸을 만드는 게 훨씬 금액적으로도 이득이고 더 네, 시간적으로도 이득이죠. 다이어트는 잘 들었어요? 네네, 이제 거의 좀 많이 빼서 한 3주 동안 한 8, 9kg 뺐거든요. 아 진짜요? 대회까지 11일. 사우나 하고 그러면 하루에도 7kg 정도 빼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그 정도 빠집니다. 저는 클래식 피지크라고 키에 따른 체중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경기라 키랑 체중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붙는 거라 그 안에서 미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평가를 하는 종목이에요. 클래식 피지크.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우리가 이쁜 몸을 평가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파는 취지로 4, 5년 전에 신설된 종목인데 그게 지금 더 보디빌딩보다 인기가 좀 높아요. 굉장한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포즈의 아름다움, 몸의 아름다움, 그리고 선명도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그걸 나가는데 열심히는 해봐야죠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